어머나, 그럼 우리 집에서 동남이국수 제일 먼저 먹겠네?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. 아유. 오늘 회의 준비 끝? 오늘 일 끝나고 영화나 보러 가요? 별안간 무슨 영화요? 한마디로 좋아요. 그러면 안 되나? 오경주 씨, 정말 이래도 되는 거야? 저도 이렇게 빨리 결정 날 줄은 몰랐어요. 경주 씨, 암튼 축하해요. 네. 그래, 다들 부러워하는 해외 연수 딱 뽑혔으니까 가서 많이 배워와. 알겠습니다. 그래도 나한텐 귀띔이라도 해줬어야지. 섭하다, 경주 씨. 유두만 씨, 우리 따로 이메일 해요. 뭐야, 두 사람. 오경주 씨 없으면 우리 종남이가 많이 섭섭해할 텐데 어떡하지? 그래도 좋은 일이니까 종남이도 마음껏 부러워하고 마음껏 축하해 줄 거예요. 네, 종남 씨한테도 내가 따로 이메일 보내겠다고 전해주세요. 아, 이제 보니까 너무 정들어서 가기 싫다. 어쩌죠? 자, 오경주 씨 해외 연수 우리 박수로 확 밀어버리자. 자, 박수! 뭐해? 안녕하세요. 회의가 있어서요. 그래? 그럼 회의 끝나고 내 방으로 좀 올래? 또 왜요? 저녁 같이 먹자. 안 돼요. 약속 있어? 없는 거 다 알아. 기다릴 테니까 끝나고 와. 안 오면 계속 전화하고 니네 집까지 찾아간다. 회의 끝났는데요. 그래? 그럼 잠깐만 기다려. 정리하고 올게. 아니 저... 안녕하세요, 본부장님. 예, 안녕하세요. 저녁에 사장님이랑 약속이 있어요. 영화 몇 시 거 예약했어요? 6시 40분이요. 시간 다 됐는데요. 가요, 사장님. 그래요, 갑시다. 수고하세요. 어? 현문, 퇴근 안 해? 지금 나는 거야? 어. 같이 가자. 오랜만에 우리 셋이 뭉쳐보자. 나 약속 있어. 그렇지. 네가 언제 내가 뭐 하자면 선뜻 하는 놈이냐. 시비 걸지 뭐. 많이 피곤해 보인다. 뭐 안 좋은 일 있어? 없어. 그래, 그럼 우리 먼저 갈게. 내일 봐. 가자. 가자. 잠깐 장사하는 놈들이니까 해만 지면 하녀년들이 득식을 거리지. 못들을 파는지. 어째 나한테 약간 그러게, 그걸 왜 남겨요? 다 드시지.
정남 씨한테 내가 항상 약자인 것 같아요. 약자라뇨? 영화에서 왕이 그런 말 했죠? 더 살아가는 사람이 약자 아니던가. 왕이 그런 말을 했어요? 영화 안 보고 딴 생각했구나. 아니요, 들은 기억나요. 왕보다 상대편이 더 약자일 수도 있어요. 상대편이 겉으로 티 안 내면 왕도 모르죠. 우리 경우도 해당돼요? 저녁 뭐 먹을래요? 매운 거요. 매운 거 먹는 데 선수구나. 아, 시원하다. 이름은 더 시켜줄까요? 네. 아주머니, 여기 낙지 이름은 더 주세요. 매운 걸 왜 그렇게 좋아해요? 비만 예방에도 효과가 있고요. 스트레스도 확 풀리고요. 이거 먹고 오늘 받은 스트레스 다 풀어버려요. 오늘 스트레스 없어요. 매운 맛을 알아야 인생을 안다는데. 그래서 제가 인생을 좀 알죠. 되게 매울 것 같은데. 맛있냐? 먹어봐요. 매운 거 싫어요? 별로. 아이고, 아직 애구나? 매운맛을 알아야 인생을 아는 건데. 뭐 열받을 때 매운 거 먹으면 스트레스 확 풀려요. 응. 먹어봐요. 너나 많이 먹어. 먹다 말고 무슨 생각해요? 네? 아, 이거 우리 엄마도 되게 좋아하시는데 혼자 먹기 아깝다. 아, 나 스트레스 받네. 왜요? 혼자 먹기 아깝다니. 지금 혼자 먹어요? 앞에 있는 난 사람도 아닌가. 너무하다. 아, 전 맛있는 거 먹을 땐 앞에 있는 사람이 안 보여요. 난 종남 씨 앞에서 투명 인간이 될 때 제일 스트레스 받아요. 손님 포장입니다. 맛있게 드세요. 아, 감사합니다. 어머니 갖다 드리세요. 언제 주문했어요? 계속 같이 있었는데? 나 투명 인간이잖아요. 사장님도 삐칠 때가 있어요? 아차, 투명인간은 삐치는 거 없지? 묻습니다. 내리지 마시라니까요. 정남 씨 덕분에 오늘 즐거웠어요. 저도요. 조심해서 들어가세요. 아, 낙지볶음 감사해요. 다음엔 제가 아주 맵게 쏠게요. 접수했어요. 잘 자요. 네.